자, 올해도 왔습니다. 양철 지붕. 아우, 야장 테이블이 있고. 지금 좀 손님이 없을 시간에 왔어요. 밑반찬은 벌써 완벽이네요. 선원사님들, 오늘 여기 좀 오랜만에 양철 지붕으로 왔는데, 바야흐로 굴보쌈의 계절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맛있는 굴보쌈에 한잔하려고 오늘도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이른 시기여가지고 지금 굴이 나왔으려나 싶었는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뒤도 안 돌아보러 바로 좀 찍으러 왔습니다. 원래 내일 올까 하다가 좀 늦은 시간이라도 좀 빠르게 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거의 손님이 빠진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촬영을 좀 들어왔습니다. 일단 한 잔. 반찬에 한 잔 해보고. 또 거품 시원하게 또 올라오네. 쏴서. 우뭇가사리. 매콤하고 짭짤한 간장에 달콤함을 입혀가지고, 요것만 안주로 먹어도 괜찮겠네요. 또, 요 고구마 죽이 묻힌 거. 요것도 못 참죠. 야, 한 잔 더. 야. 날 추워지고 하니까 이런 야장 테이블 있는 데가 좀 땡기는데, 목포에 꽤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술집이 꽤 있어가지고, 좀 놀러 오시면 낭만 있게 좀 한잔하시고 가실 수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자, 우야. 미쳤다. 이 김치가 직접 여기서 매일 좀 만들어요. 예. 이게 또 존맛이죠, 또. 굴, 그리고 위에 전복도 하나 딱 썰어 올라왔고. 돼지고기. 자, 적당한 김치 한 점 올리고, 삶은 수육, 굴, 전복 넣어서 기호에 맞춰서 생마늘 같은 거 하나씩 넣어줘도 괜찮고. 좋아서. 야, 미쳤다. 기름진 수육 느낌에 살코기랑 이제 비계랑 갖고 씹힌 느낌이 아삭한 이 배추. 맵싹하게 양념이 된 이 배추김치. 이 막 담은 김치에다가 딱 씹어지면서 어우러질 때 굴 향이 톡톡톡톡톡 튀어나와요. 생굴 향이. 그리고 씹다 보면 또 전복 오독함이 뒤에 톡톡톡톡 같이 씹히고. 향, 식감, 맛. 날이 좀 추워지기를 기다려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완벽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주 한 잔 더.
생배추에도 하나 싸봅시다. 굴, 아유. 고추도 하나 딱 넣어주고, 아유. 사자. 나구나. 전 개인적으로 이 시즌쯤이 가장 1년 중에 술 먹기 좋은 어떤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맛있는 안주도 많이 나오고 바람도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렇다고 좀 덥지도 않고 또 온도도 적당하고 1년 날씨가 좀 가을만 있었으면 좋겠다. 좀 먹기 좋은 적당한 사이즈로 더 먹었더니 김치가 이제 좀 큰 사이즈로 좀 남네요. 예. 사이즈가 크면 크게 싸면 되죠. 한 두 개씩 넣어서 고기도 한 두 개 넣고 전복도 한 두 개. 쏴쏴. 희한한 게 전복을 위에 올렸는데도 항상 씹을 때는 마지막에 전복이 씹혀요. 어독어독한 식감이 마지막에 마무리해주니까 아우 좋네요. 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생굴을 좀 못 드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워요. 특유의 향이나 식감이 이제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이제 못 드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뭐 배제를 하고 그게 거부감이 없는데 이제 몸에서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생굴은 저희 와이프가 이 굴 알러지가 있거든요. 야, 이걸 체질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은 심심한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사다. 이 아름다운 안주에는 한 병으로 좀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쏴서. 지금쯤 씹혀야 될 전복이 왜 안 씹히나 봤더니 떨어뜨렸네. 저는 확실히 좀 해산물을 좋아해서 그런지 예, 굴이랑 전복이 제일 먼저 떨어지네요. 아, 소주도 따라 놓고 좀 소맥도 따라 놨네. 아, 아유.
어?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바야흐로 생굴의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굴보쌈. 지금 이제 영상이 나가고 있는 시점부터는 굴보쌈을 파는 집이 조금씩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상을 보신 오늘 저녁은 굴보쌈에 소주 한 잔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제가 정말, 추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 시즌에 목포 여행을 혹시나 좀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지금 양철지붕. 여기가 이 굴보쌈 말고도 안주들이 진짜 맛있어요. 한번 방문해보시면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